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친근한 벗으로 거듭나고 있는 제한중국동포 대표 방송 KCNTV 한중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KBS 한민족방송이 주최하는 2022 한민족체험수기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KBS 한민족방송은 동포들에게 한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우리말과 우리 글을 보존하기 위해 1998년부터 해마다 체험수기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2022 KBS 한민족 체험수기를 공모합니다. 응모는 생활 속에서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전송하고 우리말과 글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온 체험담과 한류와 한글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내용으로 한 글이나 영상이며 글은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이며 영상은 5분에서 10분 내외의 분량으로 9월 16일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국방송 한민족방송, 한민족체험수기 공모 담당자 앞 혹은 이메일 972khz@kbs.co.kr로 보내면 됩니다. 심사는 응모 작품은 주제의식과 진솔한 우리말 표현을, 지도교원상은 참여도와 수상작품 배출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며 결과는 9월 30일에 개별 통지합니다. 시상 내역은 성인 부문은 대상 1명으로 100만원과 상패를, 우수상은 9명으로 각 30만원과 상패를 수여합니다. 청소년 부문은 대상 1명으로 상금 50만원과 상패를 수여하고 우수상은 3명으로 상금 30만원과 상패를 각각 수여하며 장려상은 6명으로 각 상금 20만원과 상패를 수여합니다. 지도교원상은 2명을 선정하며 각 상금 20만원과 상패를 수여합니다. 이것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CNTV 한중방송 뉴스 정명선입니다.